네, 할렐루야.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장까지 말씀드렸고 17장부터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거를 보통 비평가들이 성결법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결법전이라는 것은 Holiness Code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6장까지 이렇게 하는데 성결법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표적인 것이 뭐냐? 19장 1절에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e y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그러니까 holy 이는 거룩하라 be holy 그럴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거룩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holiness 거룩 성결 법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부분을 그러면은 자 이 자체에 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처럼 어떻게 법들이 딱 모아져 가지고 여기에 거룩한 뭘 강조하는 법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는 그거는 언약서라 부르고 그러면 요거는 성결법전이라 부르고 신명기에 있는 거는 신명기법전이라 부르고 이 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가서 제가 그 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법이 있다 이런 법이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있는 그 언약서에 담기는 법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특별히 비교를 도표로 쫙 제가 이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는 거룩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초점을 거기에 연관되는 그런 법규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9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우상 숭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거룩함의 하나의 그 방편이죠. 우상을 섬기면 이게 구분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며 또 속이지 말며 거짓만 서로 하지 말고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거 다 언약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곡식을 빌 때 19장 9절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신명기 법에서도 나오는데 아주 인도주의적인 그런 법 아닙니까? 곡식을 다 따지 말, 다 베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그 법 이것도 거룩 법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분된 삶입니다. 예, 거룩하다 그 말은 구분됐다. 뭐가 구분됐느냐? 예를 들면은 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Saint. 그러면 영어로 Saint 그러면 이건 성자. 아주 거룩한 사람,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산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수염이 많은 길로 이런 사람이 그 성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왜 성도라 부르냐? 구원한 사람들이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했어요. 그래서 구분한다는 뭐냐? 이제 세속적으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구분되는 그런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구분된 사람, 곧 성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한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결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카다시라고 하는 거는 이 구분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면 거의 구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가지고 유행과 부르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말하고 음란 배설 이런 거는 이건 구분되지 않은 입술 아닙니까? 내 입술엔 주님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이 입술엔 말이 진리고 입술에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이 옛날에 음란 배설하고 그 쓸데없는 거 그런 욕이나 하고 이렇게 저주나 하고 이게 구분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만 사용되잖아요. 이게 구분된 입이니까 거룩한 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양치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이빨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람을 들이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혔다. 음란, 탐욕, 거짓말, 시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드는 생각, 이런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지 못할 때는 거의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포도원에 포도 그거를 다 따지 말아라. 이거는 거룩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꽉 우리가 뭐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의 뜻에 비춰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이 법이 없으니까 그 시편 100 거기에 47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만 주셔서 이방인들은 아무 나라도 이 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고 자기를 친근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거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공자를 따라 살든지 뭐 불교를 따라 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간의 그런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라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뭐 절간에 살아도 그건 거룩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는 살인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도 그 사람도 십계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그게 그런 관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에 따르는 삶, 그게 거룩함. 그거를 이제 그런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이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거룩함의 법이라니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두 가지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곧 네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법이 아까 언약서도 있고 이레위기서도 있고 신명기서도 신명기 말하자면은 5장부터 26장이 전부 법이에요. 그 법들이 뭐냐? 요약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길,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못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우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 법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요약을 하면 두 가지고 더 요약을 하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만이 전도가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거니까. 자, 이 법에 이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이거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강조, 구분된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 예, 이 법의 그 전체적인 성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암송을 못하면은, 마음 편에 새겨놓지 못하면은, 그냥 살 때에 내 생각대로 옛날에 그 내가 유교 혹은 불교 때 배운 그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몰라도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내용은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전부 이방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 우선순위를 못 정하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날이 마침 추석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잘 믿던 성도인데 그날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큰 집에 아버지 제사 때문에. 이 제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몰라요. 유교적인 사상에 계속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을 몰라요.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근본 계명인데 이 예배를 가장 중심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뭐 가든지 어떻게 친척을 만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뭡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라. 이거를 근본으로 내 생명처럼 실천하고 나갈 때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약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오경의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술걸요. 요새 뭐 누가
이 구약에 대해 설교하나요? 어려우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좋은 말씀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자 논어라 든지 대학 맹자 그다음에 예기 무슨 주역 이런 그 중의 고전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거 많이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얼마나 그 잘합니까? 왜 국가고시 그 과거 급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적어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내용만큼은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딱 펴면 아 이거는 이 내용이다, 그 정도를 알아야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율법은 아 과거에 모세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러면서 구약은 별로 우리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순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 나온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옛날에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토록은 조금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야 불을 피우지 않고 또 부정한 짐승 먹지 않고 이런 거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 구원하는 원리,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구분하게 하신 거, 그 원리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으로 무슨 원리가 있나? 예? 비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고 그 탕류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썩은 고기와 죽은 고기와 같이 탕류에 휩쓸려서 세속의 물길에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가 쭉쭉 뻗어가지고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고 높이 높이 푸른 척 나른해 달려가도 피곤치 걸어가도 130km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치 않니. 이 뭡니까? 날개를 치고 전골 박차고 올라가는 그거는 정결한데 날개가 있는데도 퍼다닥 퍼다닥 이 땅에서 이러면은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원리가 있을까? 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에 날개를 펴고 쭉쭉 올라가면 어떤 환란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예?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요자자 이렇게 바람을 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찾으면은 이 구약을 알수록 더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꿀맛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를 율법이니까 우리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약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모릅니다. 왜? 신약은 구약에서 다 나왔어요. 특별히 오경이 중요하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내용들은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 20장, 그 다음에 18장, 이런 데서는 특별히, 예, 성관계, 이거를 근친상관, 수간, 동성애, 이런 걸 금지합니다. 오늘날 아주 타락해가지고, 예, 저, 미국 같은 데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성적인 범죄가, 문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육체의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오늘날은 너무너무너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완전히 우리 성전이 더럽혀져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야, 이거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관계, 이 음란, 이게
참 무서운 죄로구나. 아주 무서운 죄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왜 멸망을 받았죠? 이 엄난 이런 죄가 특별히 심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22장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드리는 성물 이런 것들이 완전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사장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든지, 심지어는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곱사등이, 난장이, 눈에 백막 있는 자, 괴일병, 버짐 있는 자, 불화상한 자. 불화상한 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구약적으로 이 흠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사장으로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오늘날에 만약 이런 장애가 있으면은 목사가 될 수 없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거는 원리적으로,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큰 죄를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죄악을 범함으로 우리 몸이 아주 더러워지면 그 흠이 있는 거, 있는 재물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진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죠. 왜? 그 교통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령을 피상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못 느끼면 전달의 말씀이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 흠 있는 사람은 서지 말아라. 그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주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재물 중에서도 뭐 조금 안 좋은 거, 흠 있는 거는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받치면 안 돼요. 눈먼 것, 22장, 22절에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일병 있는 것, 비료 먹은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여기에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안식일, 월삭, 이거는 매 음력으로 1일,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이거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고, 유월절이 처음에 절기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정월, 이거는 성력으로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첫날은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7일간은 이 유월절이라 그래요.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은 유월절 넘어갔으니까,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무교 떡을 먹으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출애굽 했대에 해방시켜준 그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광목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날, 혹은 처음으로 그 보리를, 밀을 이렇게 곡식을, 밀인가, 보리, 이거를 추수하는 그 절기,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왜 그러냐. 6월절부터 시작해 칠칠, 49일,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예. 오순절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초막절. 이거는 7월 15일날부터 8일간 이게 계속 성회로 모이는. 그거는 이제 광야에서 초막이 살던 날을 기념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를 다 거둬들여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이제 추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절기. 그 다음에 24장에는 뭐 이제 동해보보법이라고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법이라든지 진설병,
아니면 등잔 이런 거 성막에 관련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거는 렉스 탈리오니스, 이거는 똑같이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빨을 나도 상하게 하고,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법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선고를 불평부당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그게 상응하는 법을, 벌을 내려라 그거지. 개인적으로 가서 복수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 문맥은 재판정에서의 그렇게 공평하게 불편부당하게 판단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에 해석할 때 그 이빨을 뺀 사람에게 이빨을 빼게 하고 이렇게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돈으로 계산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살인죄는 그 대신에 살인을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 상해죄는 눈을 뽑았다 해서 눈을 뽑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영지를 얻죠. 그 영지를 저 밑에 르우벤, 그 위에 유다 지파, 그 위에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지파, 거기 요단강 이편에 거기 무슨 지파죠? 유다, 이쪽에 에브라임,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납달리, 스불론, 단 뭐 그런 거 있고, 이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무슨 지파 뭐 이래가지고 지파를 별로 영지를 주셨는데, 그 지파의 그 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영원히 받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그거를 받아가지고 소작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청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빚을 져가지고 내가 부득불 팔아야 될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친척이 그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지파에 계속 땅이 남아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러나 7년이 되면은 노예를 살다가도 다 해방을 시켜줘요. 근데 50년이 되면은 77-49, 이게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이 희년이 되면은 땅을 내가 사서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무료로, 공짜로. 예. 그러니까 희년이 될 처음에는 땅을 팔려고 해도 사지를 않습니다. 왜? 좀 있으면 공짜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괜히 돈 주고 사가지고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팔아야 되는데 네가 그것만 생각하고 안 팔면은 하나님이 처벌한다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네 동족의 그 불평과 어려움을 털어줘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뭐냐, 이거는 3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14절부터 45절 6절 거기까지가 처벌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 이것도 좀 중요한데 레위기서 26장은 시내산 언약에 말하자면은 상벌 규정이에요. 상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상벌 규정. 이거는 sa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sanction. 한마디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냐? 그러면 축복하겠다. 이 언약의 조항을 네가 깨고 무시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 저주라고도 하는데, 저주라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저주를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벌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주라기보다 축복과 저주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26장은 시내산 언약의 규정을 잘 지키면은 상이다 말이에요. 상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상 안 주죠. 법 지키면은 그냥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상 받겠어요? 지킬 수 있을 수가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별 규정대로 하나님이 지키면은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상이 오니까 복이 오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은 상이 오게 되니까 복을 받게 되니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상벌 규정이다. 반면에 이걸 깨면은 처벌이 오죠.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쫓겨나죠. 포로가 되죠. 그게 바로 이 상벌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벌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